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미국 주식 투자자들에게 정말 끔찍한 시간입니다. 코로나 이후 미국 주식을 시작했다면 최악의 하락을 경험하셨을 텐데요. 온라인에서 엔비디아가 120달러일 때 몰빵을 했다는 게시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제발 어그로를 끌려는 주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를 사려고 모아둔 3억 원을 엔비디아에 몰빵했는데 심지어 반대하는 집사람을 설득까지 했다고 합니다. 제발 주작이어야 됩니다. 제발요. 네. 미국 주식이 언제 전고점을 회복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도 유튜브에서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미국 주식 투자자분들에게 힘이 될 내용이 없을까 찾아봤는데요. 지난 7월 25일부터 급락이 온다고 예고한 톰 내쉬라는 유튜버가 있었습니다. 과거 영상을 보면 주기적으로 급락이 온다고 주장하는 하락 무새 같긴 했는데요. 암튼 톰은 S&P 500 지수 종목의 주가 수익 비율이 20년 만에 최고치까지 오르는 지난 3년 동안 5%를 넘는 조정도 한 번 받지 않았다며 앞으로 큰 조정이 올 확률이 높다고 경고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 이후 진짜 큰 조정이 왔습니다. 톰은 증시가 급락한 뒤 또 영상을 올렸는데요. 자기 말이 맞았다고 자랑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위기 상황에서도 투자를 계속한 사람이 장기적으로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갔다고 톰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위 투자자들은 하락장에서도 보유 종목을 거의 유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버핏이 애플과 BOA 지분을 매도한 게 하락 신호라는 걱정도 많은데요. 톰은 아마 세금이나 리스크 관리 차원이었을 가능성도 있다며 버핏의 매도 후에도 애플이 반등한 것을 보면 시장은 여전히 강한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 다들 손실이 크더라도 기운 내시고요. US 비즈탁으로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US 비즈탁은 AI가 미국 주식 매수 신호, 매도 신호를 보내주는 서비스인데요. 테슬라가 160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바닥이라고 매수 신호를 준 적도 있을 만큼 바닥 종목은 잘 찾는 것 같습니다. 뭐 이번 급락으로 확률이 많이 떨어진 건 같지만 아무튼 지금 쓰시는 MTS에 US 비즈탁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최근 US 비즈탁이 바닥권이라며 매수 신호를 준 종목은 딜라드입니다. 옷과 장식품, 화장품 등을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소매업체인데요. 지난 급락장에서 15% 넘게 급락했다가 11% 반등하며 낙폭을 줄였습니다. 전고점보다는 아직 20% 가까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트렌드에 맞는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매장의 시너지를 일으키는 전략으로 코로나 이후 경쟁 업체들보다 딜라드는 더 빠르게 성장 중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미국 소비가 주춤하면서 2분기 매출과 순이익은 1년 전보다 감소했다고 합니다. 업종이나 전망을 보면 길게 가져갈 종목은 아닌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밤에는 미장을, 낮에는 국장을 챙기시는 적극적인 투자자라면 SBS 비즈 증권 채널 시청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실시간 투자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하세요.